집안에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? 우리 남편이요. 많이 아프시죠? 예, 많이 근데 좀 아픈 지가 됐죠? 한 2, 3년 됐나요? 네. 근데 엄마는 왜 아프신 영감님 데리고 여기 전 바로 왜 오셨어? 아, 근데 우리 그 막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잘 이제 병수발은 좀 해주는데 괜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짜증나고 막 얄밉고 그래요, 막. 예? 아, 막내 며느리가 괜히 얄밉고 막 싫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알아보러 왔어요. 엄마, 요즘에 병수발픈 며느리도 있어요. 요즘에 다 간병인스지 병수발 웬만해서 안 해요. 왜냐면 지들 막 몸상한다고 안 해요. 그래요. 안 하는데 하고 있는데도 괜히 그렇게 싫은데 그게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어요.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거고. 그래서 막 한번 와봤어요. 그이 막내 며느리가 병수발 내주시는데 왜 싫으냐고. 그런 착한 며느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다고. 아, 글쎄 말이에요. 그냥 뭐 옷도 잘안 갈아입고 지저분한 것 같고 막 그래요. 그래가지고 큰 며느리는 그냥 좀 보기에도 좀 괜찮고 좀 그냥 마음에 드는데 막내 며느리는 열심히 이렇게 병수 진짜 또 짜증나쁠라 그러네. 전라도 사투리로. 엄마. 엄마도 누구 말처럼 속물이에요. 예? 막내 며느리는요, 저한테 비치기를 그래요. 비치기를요. 내가 봤을 때 막내 며느리가 그렇게 모자라거나, 뭐, 막내 며느리 집안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지만, 뭐, 그렇게 못난 집안도 아닌 것 같고, 집안이 못난 집안이 있고, 잘난 집안이 어딨어. 요즘 세상에. 근데 이 막내 며느리를 놓자면은, 굉장히 시아버지의 사랑을 두툼하게 느끼는 그런 며느리같이 느껴지거든. 그냥 아버님, 뭐, 예를 들어서, 하루라도 좀, 빨리 좀 살아주세요. 하루 더 사세요. 그러면서 본심을 다해서, 전 느끼기는 그렇습니다. 본심을 다해서 치료하고요. 엄마, 니는요, 우리 영감이 언제 늦어요? 그런 마음이 들고요. 엄마, 니요! 그렇잖아요. 그런 마음도 좀 있긴 그러니까 해. 며느리가 그 수발한 게 싫은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런가? 왜? 왔다 저렇게 진짜 사람 열받게 만들어버리네. 어? 아, 그럼 내가 나쁜 여잔가? 그러면? 그럼 이제 알았어요? 왜? 큰 며느리는 고상하게 옷 입고, 이쁜 하일 딱 신고, 딱 명품 가방에. 응? 어머니, 여기 용돈 있어요. 딱 그러니까, 뭐, 큰 며느리한테는 해보지 못하잖아요. 안 그래요?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큰 며느리가 이상해 이쁘게 보이고, 작은 며느리, 막내 며느리는 그냥. 아, 보기만 하면 막 짜증이 나고 그래. 왜? 내가 그냥.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정리할 게 있어요? 아, 그게 있긴 있죠. 엄마 연세가, 엄마가, 뭐 젊은 청춘도 아니고, 지금까지 할아버지 돌아가신다고 해서 엄마가 자식들한테 죄송하지만, 그런, 지금 할아버지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, 엄마가 대접받을 그 생각에,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어떻게 해가지고, 자식들 나눠주고, 뭐 여행 다닐 줄 알았어? 어? 조금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죠. 엄마는 가서, 아까 막내 며느리? 막내 며느리 손잡고 울어. 네가 나 인생 살려주는 것이다고. 어? 막내 며느리 없이 할아버지 그냥 돌아가셨다면 천대 꾸레기는 엄마가 받아야 돼. 자식들한테, 큰 자식들한테. 어? 그렇게 되나? 아까 뭐 며느리가 정신이 넉넉한 것 같다고? 정신 넉넉한 건 엄마야, 지금. 어른한테 이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, 아무리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, 내 영감댁이 언제 죽으나? 저 죽어야 되는데, 저 막내 며느리가 수발해서 더 살려놓은 거 아닌가? 저 미친 잡년! 엄마 이러고 있잖아. 어? 엄마, 그래서 엄마 그렇게 만나는 것도 엄마 복이에요. 우리 집 영감님 복이고요. 어?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요. 막내 며느리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영감님이 이미 재산은 다 막내 앞으로 돌렸을 것입니다. 왜? 아이고, 그래요? 본심으로 했으니까, 본심으로 했으니까, 본심으로 했으니까 막내 며느리는 돈 갖고 관심 없어요. 어?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긴 며느리였어요. 응? 큰 자식하고는 솔직히 말해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런 며느리가. 엄마한테 지금 이거 딱 이거야.
며느리 쫓겨나고 우리 실 영감탱이는 언제 죽냐? 딱 이거 두 가지 물어봤어. 뭐 왔지? 아유, 너무 막 전국을 찌르는 것 같아. 응? 아, 나 엄마 눈이 소름 끼쳐. 어? 응? 막 내가 요즘 해를 껴. 막 그만 좀 아무리 내가 무당이가 맞아. 무당이가 맞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, 나도. 사람이잖아. 이게 막 숨이 안 서져. 감당이 안 되더라고. 저걸 막 죽여버리고 싶고 저걸 갖다 오도오도 뜯어버리고 싶은데 감당이 안 돼. 유튜브도 채널 이거 나가는 거거든. 그래서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나 무서워서 안 온대. 막 그 소리 들으면 막 얘가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고 이런 거 보면 또 직선적이라 성격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나 미칠 것 같아. 응? 영감님 살아있기를 바라셔야 돼요. 그걸 막내 며느리가 하고 있어요. 아무리 인명은 재천이지만 그만큼 고생을 하잖아요. 간병은 안 미치면서. 근데 우리 며느리는 옷도 안, 할머니가 대신 가서 간병에 며느리가 옷 좀 갈아입고 오라고 가서. 응? 아시겠어요? 세상 또 깨닫게 되네. 많이 깨닫고 가세요. 어? 할아버지 사시면 얼마 살고, 할아버지 고생해서 일구는 재산이에요. 누가 준 돈 아니라고요. 응? 못해 처먹었어요.